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더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녀석은 평범한 꼬마가 아니야. 지금 이 레원이라는 사람 인공지능 음성은 상당히 진짜 프로페셔널한 성우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했어요. 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유튜브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유튜브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무튼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비싼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애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비가 올 때마다 그 우산이 떠오를 거야. 얘도 좀 비싼 목소리가 들리죠. 아마 비가 올 때마다 그 우산이 떠오를 거야.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더빙하는 게 진짜. 안녕하세요. 목소리 남자입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인생의 많은 중요한 일들은 생각지도 않게 시작되곤 해. 여러분, 그래서 무료로 쓸수 있는 게총 100가지의 음성이 있어요. 100가지의 음성. 인공지능 음성인데 다들 괜찮아. 목소리가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우, 괜찮은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뿐이야. 널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다 들릴 수는 없지만, 120개의 음성을 다 들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こんにちは. 私はさゆりです。예, 참고로 일본어도 가능합니다. 일본어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 이제 더빙을 비싼 돈 주고 진짜 실제 성우한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브이로그 할때뭐 더빙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こんにちは. 私はともこと申します。你好，见到你很高兴。확실히 중국어는 119 구조 대원들이 승객들을 다급하게 구조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늘 고픈 게 사랑 아닐까요? 와 신기하다. 먹어도 먹어도 늘 고픈 게 사랑 아닐까요? 1년에 단 하루, 당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다음 보기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나에게 태어나는 자, 용서치 않겠다. 강을 보며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행복이 폴짝폴짝 다가왔어요. 1784에 도착. 인턴으로 첫 출근합니다. 늑대무리는 찬양에 나선다. 우리 삶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클로바 더빙에서 뜨끈한 AI 보이스들을 만나보세요. 네가 가려는 길이 정답이야. 어쨌든 우린 제대로 찾아왔어. 와, 일단 도착하면 다 알게 되겠지 뭐. 이런 건 진짜 비싼 성우 목소리 같아. 예진이. 난 이렇게 존재한다고. 너희가 보는 그대로. 많이 얘기해본 건 아니지만 넌참 좋은 아이인 것 같아. 빼앗긴 그래도 봄은 모른다. 아들아, 삶이 힘들고 지칠 때이 글을 읽어다오. 변하지 않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운 나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힘내. 고맙다는 말이 저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씨. 다음 곡은 세미님의 신청곡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이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다.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트백입니다. 딱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반듯해지는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을 배웠던 거죠. 철새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천혜의 공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영상 하겠습니다. 이거 네이버 클로바 더빙 검색하시면 됩니다.